자, 오늘 25장입니다. 좀 빨리 읽도록 할게요. 자로 증서 염유 공서 화시좌로니 석은 증삼의 분이 명천이랍 재발 이오이 일일 장호이남 무오이야람 언아수년소장어여나 연이나 여물이야장이나노니님 개유지진언하야 이관기지에 성인화기 겸덕을 어차에 여차견의람 거즈발 불오지야라하나니 여혹지면 즉 하이제오암 언여평거즉 언인부지아라하나니 여혹유인이 지여즉 여장하이용야리요 자로이솔이대발 천승지국이서포대국지간하야 가지이사력코 인지기근이여든 유얄위지면 비급삼년하야 가사유용이요 자지방약해홀이다 부자신지하시다 솔이는 경거지무람 서분관소갸람 2500이니 위사오 500이니 위여람 이는 잉야람 고풀수괄기요체풀수괄근이람 방은향년이 미향의야람 민향의즉 능친기상하고 사기장의라 신은 미소야람 구와 이는 하여오 대왈팡육칠십과 여오육십엔 구야위지면 비급삼년하야 가사충민이여니와 여기에야겐 이사군자후리이다 구이하여는 공자문연이 하방차람 방육칠십미는 소구야람 연은 요호견이 오육십미즉 우소이람 조군 부족야람 사군자는 언비기소능이님 염유의 겸퇴하고
오이 자로 견신구로 기사익손이라. 서가 이능하여 대발 비발든지라. 원하건하노이다. 종묘지사와 여휘동의 단창부로 원위소상언하노이다. 공서활지여 예역지사님 혐이군자자거구로 장언기지선이손사님 언미능이 원하야람. 종묘지사는 위제사람 제후시현활회요 중주활동이람. 다는 현단복이요 장부는 예관이람. 사는 찬군지대자님 언소는 역혐사람. 이 사람에 따라서 사람은 그 경지가 있어요. 그죠? 경지가 있어요. 경지를 다른 말로 차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차원이라는 말보다는 경지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가 도달한 그 경지가 있어요. 근데 공자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경지가 다 신참한 벌이었어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의 그 출발점은 바로 지 부지에 있어요.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근데 평소에는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몰라줘 이런단 말이지. 근데 정말로 세상 사람이 진짜 다 알아주는 그런 자리가 돼서 거리낌이 하나도 없이 정말 너를 인정해 줄 때 하고 싶은 일이 뭐니?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각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없이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이렇게 인정해준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 자리예요. 한번 풀어보죠. 자로 증석 염유 공서화 시좌라니. 자로라는 제자, 증석 증점의 증점이지요. 증자의 아버님이에요. 증석 염유 공서화 네 사람이 시좌, 모실 시자니까 공자님을 모시고 빙 둘러 앉아 있는 거야. 보이시죠? 석은 증삼의 아버지니 명은 점이다. 증점에. 제왈 이오 일일 장호이나 무오이야 하라. 이자는 이 까닭 이자예요. 내가 일일 장호이 너희들보다, 너희 있잖네, 너희들이 이 사람이니까 너희들보다 하룻날이라도 참 연장자가 되었으나 무오이야 하라. 나를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즉 나이 차이가 난다 해서 즉 어렵게 여기지 말고 한번 솔직하게 우리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자 그거예요. 언, 수, 년이, 소, 장어여나, 내가, 비록, 나이가, 조금, 소자는 조금이죠. 조금, 너희보다, 어른이지만, 그러나, 여, 물, 이, 야, 장이, 나너니. 너희는, 내가,
장, 연장자가 되었다고 해서 나는 말을 어렵게 하지 말지니 개 유지 진언하야. 그것은 유지, 유지는 꼬실 유자예요. 뭐냐 유인한다 그렇죠. 유도한다. 그 사람 사람들 이렇게 이끌어서 말을 다 해가지고 이관 기지 성인 파기 겸덕을 어차에 가겨내라. 이게 뭐냐면 관기지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을 보는 법을 관인법이라고 하고 그죠? 관인법, 사람 보는 법. 또 관지가 있어. 관지, 그 사람의 뜻을 보는 거. 그 뜻을 보고 싶어 하시면서도 성인의 화사한 기운과 겸손하신 턱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겠다. 평소에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감히 자기 얘기를 다 터놓고 고주얼 매주얼 하겠어요. 그죠? 근데 나이를 떠나서 스승님을 떠나서 솔직하게 너희들 얘기를 좀 해보자. 그리고서 화두를 던진 게 뭐냐 하면 거즉말 풀오지야라 하는 거. 거자는 평소에 무슨 뜻이에요? 평소 생활할 적에 불오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나니 아유 내 능력을 진짜 사람들이 몰라줘요라고 늘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여혹지면 만약에 너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즉 하이제야 무엇을 하겠느냐. 정말 너의 능력을 100% 믿어주는 이가 있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그죠? 언여 평거즉 말하되 너희가 평소에 생활을 할 적에 인즉 언인 풀지 아라 하나니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늘 불평을 하잖아요. 여호 유인이 지녀즉 만일 유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녀 너를 인정해 주는 이가 있다면 여장하이 미용야리 너는 장차 무엇으로서 쓰임을 하겠느냐 넌 뭐 하겠냐 이거예요. 이 글 읽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자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주사는 한번 먹으러 갈 것 같아. 그래요? 어, 나 알아. 내 사람이 주사는 뭐든지 잘할 것 같은데 정말 한번 혼자만 먹어. 나를 알아주면 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진짜. 아니 그냥 먹으러 가고 싶은 게 그냥 먹으러 갔나. 아무 그냥 부담 없이 한번 또 펼쳐보겠다. 아니요. 그런 생각으로. 어? 그럼 공부는 뭐로 해? 그럼 나 즐거우니까. 어? 위기지하게 위기지하게 내가 뭔다고 그냥. 그래서 예전에 이 장을 강의하시다가 병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는 했어. 근데 선생님은 너 무슨 일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글쎄 나는 지금 옛날로 말하면은 사관원 사관원 정도 하겠다. 지금 현대판으로 한다면 대통령 그 비서지만은 대통령의 마음을 잡아주는 그런 자문 역할을 하는 그걸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 왜냐면 사서오경의 내용이 훤하니까 정말로 내가 잡아줄 일은 맹자가 말했듯이 격군신지비라는 말이 있거든요. 맹자의 임금의 비뚤어진 마음만 바로 잡아준다. 한 사람의 1인 전국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의 나라를 좌지우지하니까 그 사람 마음만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시겠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 잘 못 알아들었지. 사실 그 말씀 하시는 게 그게 얼마나 크고 어려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못 알아들었었어요.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고 아, 예. 대단한 거지.
함부로 그렇게 자신있게 무슨 얘기를 해. 그랬더니 어저께 얘기했던 그 고주원이라는 그 친구는 선생님이 그런 역할 하시면 저는 교육부 장관 하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대전시 교육감 선거에 나갔던 거예요. 양반은 정말로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딱 접고 신야 농장이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농장하고 있어. 버섯 농장하고 있어요. 기름산 동학사 이쪽 뒤편에서 거기가 상신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진짜 좋은 일 하시는 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병주 선생님이 당신 고희 때 쓴 그 글 속에 사람의 행불행 그거에 대해 글을 쫙 쓰신 게 있는데 거기에도 지부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부지 남이 인정을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또 우리가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화장을 하고 어디 나갈 때마다 사실은 자기만족이긴 하지만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인정해줬다. 세상에 너처럼 멋있는 사람이 없다 했을 때 뭐 하겠냐는 거지. 그죠? 돈도 구애 안 받고 지위도 구애 안 받고 모든 일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뭘 하겠냐 이거야. 그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이. 그거에 대해서 각자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답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대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십시오. 풀어볼게요. 그렇게 딱 질문을 하자마자 자로가 벌떡 일었습니다. 네, 자로 솔리대화. 자로가 그게 솔자는 경솔할 솔자예요. 경솔하게 대답하기를. 천승지국이 서포 대국지가나요. 천승의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천승의 나라가 서포 대국지가나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과 소련 사이에 끼어서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대국 사이에 섭 끼어서 가지 사려코 그 큰 나라에서 사려를 더해주고 그건 뭐예요?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인지 기근이거든 그로 인해서 기근이 들거든 그지요? 흉년이 드는데 곡식이 안 익는 것을 기라 하고 저 채소가 안 익는 것을 근이라고 하니까 먹을 게 없게 됐을 때 그 말이에요. 가물거나 이제 그래가지고 이 여긴 지금 가문 게 아니라 군사적인 위협으로 전쟁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래서 온 백성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유야위지면 제가 그 자리에 나가서 다스린다면 다스릴 입장에서 해석하면 비급 3년하야 3년이 미치기 전에 3년 내에 가사 유용이요 우리 백성들한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 용감하게 나갈 수 있게 하고 자, 지, 방략해 하리이다. 또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거야. 굉장한 거죠. 네. 진짜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자 신지하시다. 공자께서 빙그레 웃으셨다 이거야. 빙그레 웃었다 그 말해서 이게 모나리자의 웃음과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웃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뜻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자로의 능력은 굉장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강동 육주를 가서 한 판에 이렇게 단판에 이렇게 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상인 거예요. 그런 지금 굉장한 거예요. 정말 솔이는 솔이라는 것은 경거지 뭐요.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경솔한 멸. 섭은 관속이에요. 섭이라는 것은 이게 섭정하다 그래서 낄 섭정이듯 하고 관속은 거기에 묶여서 그런 뜻이야. 지금은 이제 중국도 나름대로 좀 부드러운 상태고 소련도 그렇고 하지만 옛날에 미소가 이렇게 대체했을 때는
진짜로 그 사이에 낀 나라들은 꼼짝도 안 싸고 무대지 뭐에 이러지 저러지도 그런 정도. 2,500명을 사랑하고 지금 사단 여단 할 때 사단. 사단, 사단. 네. 지방 사단이 한 2,500명 그 될 거예요. 지금 고범이야. 네. 네. 비슷해. 예. 네. 네. 2,500명이 사가 되는 거고 500명이 여단이 여단. 되는 거야. 사단장은 지금 별 두 개, 여단장은 별 한 개. 그렇습니다. 이는 잉자니까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곡불수괄 기오 곡식이 익지 않는 것을 기라고 하고 채불수괄 근이라 채소가 익지 않는 것을 근이라고 한다. 올해 김장 다 했다 그 말은 근이에요. 근. 방은 이게 방소방자라서 향할 방자로 쓰인 거니까 위 향의야라 의를 향할 수 있게 아무리 가난하고 그렇다 해서 뭐 도둑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훔치지 않고도 각자에게 노력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심을 잡겠다 그 얘기예요. 민 향의 즉 백성들이 의를 향할 때 능 친기상하고 그 백성들 저마다 그 윗사람을 친히 여기고 사기장이라 이 장자는 우두머리 장자예요. 거기 상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두머리 또는 어른 이게 한 집안으로 말하면 가장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한 직장으로 말하면 직장의 회장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는 나라의 상적인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의의를 가르쳤단 말이지. 가르칠 수 있겠다 이거야. 신자는 위수예요. 신자는 빙그레 웃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로가 굉장한 사람인 것이 보이시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궁자님께서 알려만 뻥깔. 궁자님께서 이렇게 미술을 지으셨으니까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할 얘기 각자 할 얘기 하는 거니까 들었잖아요. 구와 염구한테 보는 거예요. 염구야. 이는 하여 너는 어떻노? 대활 방 670과 방은 사방이에요. 사방 60리 70리 되는 지역 여 560에 아니면 50리 60리쯤 되는 작은 고을에 그 말이에요. 아까는 천승지국에 그랬잖아요. 구야 위지면 구야는 자기죠. 자기 제가 위지 다스린다면 다스릴 위자야. 비급 3년하야 3년 안에 가사 종민이오니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종민 풍족하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여기 예약엔 이사 군자 호리다. 그런데 예를 가르치고 악을 가르치는 그런 그니 교육자의 입장인 거죠. 교육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사 군자 호리이다. 군자를 기다리겠나이다. 자기는 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이내.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죠? 3년에 다 죽을 텐데, 고반 많이 죽을 텐데. 구이 하여는 구와 이는 하여오라고 했던 네 글자는 공자 문냐니 공자께서 물으신 것이니 하방차라. 이 방자는 같을 방자예요. 아래도 이것과 같다. 비할 방자를 해석을 하는데 비한다 이것과 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방 670리는 사방 670리라는 것은 소국이요. 작은 나라예요. 아까 천승지국에 비하면 아주 세 마리 비예요. 여는 유 혹이니 만약에 혹시 그런 뜻이에요. 560리 즉 우소이라. 아까 670리라고 하다가 560리니까 이건 더 작은 나라지요. 조금 부족해라 풍부하게. 경제적인 부를 시방 우리나라적으로 말하면 일기 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요. 예. 사 군자는
군자를 기다리겠다라고 답을 했잖아요. 이제 군자를 기다린다는 말은 언 비기 소능하니 소능이니 자기가 능한 바가 아니니 네. 염유 겸태하고 염유가 겸사를 부리면서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물러서고 우이 자로 견신고로 또 자로가 견신고로 이 견자가 들어가는 그 문장은 탐문에서 피동이에요. 무엇을 보았다 이렇게 되니까 그죠? 신자가 아까 미소라고 했지만 사실은 비웃음이죠. 어떻게 보면 비웃음 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사 익손이라 그 말이 더욱더 겸손해졌어. 한풀 꺾였어 사실은. 네. 자기는 짓게 네. 능력을 짓고 적지만 그래도 이 사람 뭐 하겠다는 그치. 거예요?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지요? 내가 나서서 그 당시에 노나라의 상태를 뒤집을 정도의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무척 혼란했던 시대. 아, 그러니까 임금을 허수아비로 삼았던 시대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그 상황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도제자가. 네. 그 다음 볼게요. 저가 이는 하여, 적이죠? 공서적. 공서적. 저가 너는 어떠노? 대활 비활든지라 원하건 하노이다. 대답하기를 비활든지라 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지라. 저는 뭐 잘한다고 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런 얘기예요. 원하건 하노이다. 원컨대 배우고자 하노이다. 종묘지사와 여휘동의 단장보로 원위 소상언 하노이다. 아, 저는 많이 부족해서요. 제가 직접 정치한다고는 못하겠고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지만은 종묘지사와 종묘지사는 뭐 그냥 합니까? 그죠? 이 종묘지사는 사실은 이게 제사 지내는 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무나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묘지사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 지금도 장차관은 장관 차관 정도는 차관도 잘 못 갈지도 몰라요. 장관들 정도는 거기에 참여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휘동의 휘동이라는 말은 이게 국가 간의 모임이에요. 국가 간 원수 간의 모임이라고 할게요. 이제 그 휘동하는 자리에 단장보로 원이 소상은 하노이다. 단자는 현단복이라서 옛날에 관복의 관복. 검은 복장인데 관복을 입고 장보는 장보관이 돼서 검은 모자예요. 옛날에니까 고급 관리들의 복장인 거예요, 사실은. 관복 차림을 단장보라고 한 거예요. 관복 차림으로 원위 소상은 하나입니다. 작은 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상이라는 건 사실은 작은 장관. 장관, 말단 장관이라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그런 큰 일에, 자기는 얕은 것을 가지고서 나는 참여는 하겠다. 예. 네. 근데 여기 상자를 그 장관이라고 보지 마시고 도울 상자로 보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은 옛날에 삼정승을 상이라고 했지, 저기 판서급을 상이라고 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단장보로 관복 차림으로 원컨대 조금 작게나마 그 일에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울 상자로 풀이하자고요. 좋겠어요. 공서화 지어 예약지사니 공서화의 뜻은 예약의 일에 있어. 거기에 두었어. 그러니 혐 이 군자 작업으로 군자로서 스스로 거하는 것을 혐의로 여겼기 때문에, 아,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예약을, 응? 예약을 잘 알고 예약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군자라고 자처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 군자는 관리자예요.
관리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고로 장언 기지 선위 손사안. 그래서 장차 자기 뜻을 말하려고 하면서 먼저 겸손한 말을 했어. 그죠? 뭐라고 말했어요? 대왈 피왈 등지라 원학은 하노이다. 제가 능치 못하는지라 원컨대 배우고자 하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먼저 언 미능이 원하게라. 그 말 뜻은 아직 그쪽 분야로 훤히 능치 못해서 배우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큰 행사에 예의 갖춰서 행동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럼요. 시방도. 자, 종묘지사는 위 제사요. 제사인데 이게 그냥 제사가 아니라 큰 제사예요. 옛날에 그 예, 그 사시 정제가 있었잖아요. 큰 제사가 있고 국가간에 국가에서 치르는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제후 시현왈회요. 제후들이 시현, 시현이라고 할 때 이 현으로 읽는데요. 볼현자예요. 시라는 거는 일정한 시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따금 이따금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양국간의 제후간에 서로 만나는 것을 회라고 하고 중조할 동요. 중조는 말 조자도 볼 조자니까 많이 보는 것을 동이라고 하는 여러 제후들이 함께 모이는 걸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웃 나라 제후와 딱 두 나라가 만날 때는 그걸 회라고 하고 여러 나라를 모아갖고 지금 말하면 아세미라든지 뭐 G7이라든지 뭐 그런 모임들이 동인 것 같아요. 거기 잠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주례 춘관 대종백 그 잔주를 보시면 춘현활조 거기는 봄에 뵙는 것을 조라고 하고 하현활종이요 여름에 뵙는 것을 종이라고 했고 추현왈 근이요 가을에 뵙는 것을 근이라고 했고 동현왈 우다 그리고 시현왈 휘요 은현왈 동이라. 아 은자가 여기 여럿 은자거든요. 여럿이 뵙는 것을 동이라고 했다. 되시겠죠? 또 거기 더 이어서 보면은 시빙왈 문이요 은조왈 시라 그렇게 써있네요. 이따금 빙 서로 이제 초빙해서 무는 것을 문이라고 하고 은현, 은조 여럿이 빚는 것을 시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어가 볼게요. 현은 아니, 단은 현단복이 검은 복이에요. 검은 옷. 장보는 예관인데 장보관이라는 이 검은 관을 장보관이라고 치관을 검은 관을 치관이라 그러는데. 아, 치라고도 하고, 여기 또, 그래요? 네. 국물 치자가 있거든요? 예, 예. 상은 참, 금지, 예자니, 여기 상자는 돌상자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상상자로도 볼 수 있어요. 상은 참, 금지, 예자니, 임금의 예를 돕는 사람이니, 언소는 작다라고 말한 것은 역겸사라. 또한 겸손에 편한 말이더라.